요즘 아 근데 장난 아니라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.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천이 어쨌든 종착고침이나 한 것도 내가 봤거든. 그러니까 이게 점점 사람이 우승하고 이기면서 점점 자신감을 얻는 거거든. 그러니까. 제가 이제 주호랑 계속 게임을 치다 보니까 주호가 약간 습관적으로 후위를 다 봐야겠다라는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또 제가 뒤를 잘 못 뛰다 보니까 최근에 저도 좀 연습을 많이 하고 기량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주호가 좀 전위에서 있고 제가 뒤에서 하는 그 상황을 자꾸 만들어야 게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생각 저 동의하십니까? 네 맞아요. 저도 이번에 게임 뛰면서 항상 느낀 게 이제는 제가 막 캐리 혼자 캐리하려고 혼자 뛰려고 하면 안 되고 파트너를 믿고 그리고 파트너랑 어떻게 배드민턴을 풀어 나갈 건지 이제 시너지를 맞춰야 된다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전술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유철이 형과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후위를 좋아하지만 전위를 제가 잘 안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플레이가 저도 전위를 제대로 하고 제가 할 거를 길만 딱 잡아주고 이제 뒤에 있는 길은 유철이 형한테 맡기는지 그런 전술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주호랑 저번에 상대편으로 한번 경기해봤었는데 주호가 뒤에 있을 때도 당연히 위협적인데 그때 전이 막 장난치고 했잖아. 근데 그때 진짜 개빡세더라고. 네가 오히려 뒤에 있을 때보다 앞에 있을 때가 더 답이 없더라고. 그냥 뒤에 있으면 차라리 뭐 대기라도 하는데 앞에서 압박해버리면 아예 살아나오지 못하니까 진짜 앞에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아까 유철이 형이 이제 뭐 주호코치한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좀 믿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유철이 형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거든. 뭐 훈련을 하든 뭐 게임을 해서든 어떻게 다 이렇게 통틀어서 얻었겠지만 맞습니다.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나는. 저도 감사합니다. 진짜 그러면서 형이 진짜 게임 때도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형이 이제 뭐 또 다른 레벨을 보면서 다가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게임 치기 전에도 자신감 있게 자신감 이씨 들어갔으면 좋겠어. 난 그러니까 이길 거다라는. 그렇지. 근데 이제 너무 막 이렇게 그렇다고 이제 너무 몸이 힘들어. 요즘 적당히 하겠는 거야. 자만하지 말라 그리고.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. 충분히 할 수 있어 진짜. 진짜로. 요즘 아 근데 장난 아니라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.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철이 어쨌든 종착고침이나 한 것도 내가 봤거든. 그러니까 이게 점점 사람이 우승하고 이기면서 점점 자신감을 얻는 거거든. 그러니까 진짜 엄청 크고 있어요. 아 지금 그렇습니까? 네 진짜 난 정말로. 감사합니다. 두 분 덕분에 또 제가 성장했습니다. 두 명 덕이지 뭐 내가 뭐 누구랑 했어 뭘 했어? 저 궁금해 정말 우리 때문에 실력이 는 건지 아니면은. 근데 나도 와이프랑 그 얘기하거든. 근데 조금 없어 이유가 없잖아. 조금 터득을 한 거지. 이렇게 치면 더 잘 칠 수 있겠구나 생각을 유천형이 하게 깨달은 거지. 깨달은. 이제 좀 약간 깨달은 거지. 설명을 되게 잘 해주니까 이게 좀 이해가 더 되고. 그래 그만큼 우리 이제 그런 깨달음을 주는 코치다. 명코치네 둘 다. 와우 배드민턴 센터. 네 양주에 있죠. 네. 네. 저희 오전에. 오전 화목금. 화목. 몇 시죠? 화목. 네. 저희 둘이 하는 건 화목. 네. 10시부터? 10시부터 1시까지. 여기서 형님한테 알려주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그렇죠. 네, 회원분들. 진짜 우선 한 달만 했거든요. 한 달만에 승부 가능합니다 진짜로. 뭐 보통 한 달 하고 도망치지 말고. 네 실력이 급상승. 진짜 나 늘었잖아 나 지금 한 달 만에. 그래서. 아 진짜 하나 진짜로. 배드민턴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찾아오면은 진짜 재밌다라는 걸 다시 느끼게 해줄 수 있어요. 야 근데 레슨 온거 너무 길다. 네. 빨리 하자. 네, 이제 일단 운동하자. 야, 이제. 형. 형도 들어와. 움직임이 왜 이렇게 좋아?
팔 들어가죠. 다리 들고 앞에 빨리. 그리고 급하다고 해서 볼을 정확하게 안 치면 안 되고 그냥 치고 빨리 하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볼 정확하게 치고 형 길만 잘 봐주면은 그게 형 거예요. 오케이? 볼 정확하게 치는 것도 까먹지 않고 이게 되지 이게 되지. 들어가지. 이거 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? 그래서 들어가자. 오케이, 오케이. 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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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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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들어가라. 나보고 들어가라. 그 방금 형이 놓친 것도 제가 볼 처리가 아쉬웠지만 저 뒤에 따라간단 말이야. 우리가 그때 훈련했던 것처럼 응. 형이 놓쳐야지. 그러면 나 여기 한번 주고 여거 한번 시작하고 해줘. 나 하고 싶어. 아 이거 늦었다. 소리 소리. 소리. 이런 식으로 저도 드라이브 치고 나가면 형이 반대 길목만 봐주면 될 것 같아요. 오, 형 움직임이 같이 움직이는 게 너무 좋아 지금.